안녕하세요. 우리 책 인싸를 찾아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실까요? 아 예. 너무 미인이 나오셔서 제가 오늘 들뜹니다. 자,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? 황인혜입니다. 지금은 특수검사팀 폐기능 검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아 예. 특수검사팀 폐기능 검사실에서 주로 이게 폐기능을 테스트하실 텐데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? 후 부세요. 후 부세요로 가장 많이 하시는 황인혜 씨를 오늘 모셨습니다. 오늘 추천 도서는 황인혜 씨가 추천하는 미움받을 용기입니다. 자, 이 책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? 이 책은 이제 관계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는 책인데요. 모든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평범해질 용기, 자유로워질 용기, 행복해질 용기, 그리고 이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해요. 이 저자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면 삶이 변화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의 책입니다. 네, 아마 이 미움받을 용기가 여러 용기 중에 가장 어려운 용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떤 직원들이 이 책을 읽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?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길 원하는데 환자를 마주하는 저희 의료진들은 환자분들에게 좋은 의료진이길 원합니다.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지만 아프신 환자분들은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저희들의 마음이 때로는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때로는 이런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의료인으로서 모든 환자들에게 다 잘해주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하는 그러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미움받을 용기를 감수하고도 또 환자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그런 일을 하셨던 기억이 있으세요?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폐기능 검사실은 그 폐기능 검사 자체가 환자들의 이해와 능률에 따라서 정확도가 판별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검사여서 좀 힘든 검사예요. 근데 간혹 그 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가 환자분들께 계속 반복된 요구를 할 때마다 이제 이럴 때 가장 많은 클레임을 저희가 받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 미움받을 용기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인혜 씨에게 따뜻한 마음이 환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. 좋은 구절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. 혹시 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우리 직원들에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그렇게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? 인생이란 지금 이 찰나를 뱅글뱅글 춤추듯이 사는 찰나의 연속이라고. 춤을 추고 있는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.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. 말 그대로 지난 과거, 아직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자문을 해보면서 남이 저에 대한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절이 되었습니다. 인생을 춤으로 비유했고 그 춤을 추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해하고 즐기는 게 아마도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럼 이 책을 읽고 싶지 않으세요? 이 책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? 바로 아래쪽. 아, 여기요? 네, 우리 도서관으로 오셔서 다 같이 미움받은 용기를 읽으시고 또 더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혜 씨한테 우리 원장님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선물을 진정해 주셨습니다. 원장님께서 더 해빙에 여기 친필 사인을 해주셔서 우리 박상은 원장님의 저서이신 그림 속의 인간 이야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저희 흥정부서에서 감사의 기프트 카드를 전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